안녕하세요.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묘도 하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지내시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요 성경 공부 주제로 읽는 성경은 한가위 명절 기간을 고려해서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통 문화와 기독교 신앙의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가 정한 추수 감사절을 한가위 명절에 맞춰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죠. 단지 세시 풍속의 절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악 찬송, 농악, 또 뭐 사물놀이 등 전통적인 축제 요소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절 예배 안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동교회는 한국교회 가운데 매우 앞서가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전통문화를 신앙생활과 교회 예식에 접목하고 있어 뭐 그렇게 크게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가 처음부터 매우 호의적이고 개방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전통문화를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수용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의 세계 선교는 16세기 이른바 아프리카 아메리카 신대륙 정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교회의 선교가 그 시작에서부터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인종주의, 타 문화를 악마시하는 유럽 중심주의라는 어두운 면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제,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 또 중국에서의 제의 논쟁, 조선 천주교인들의 조상 숭배 거부와 박해 등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갈등의 역사적인 전거들, 유럽 중심주의적 선교의 부정적 결과들이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선교가 다 뭐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서구 문명의 수용, 특히 서양식 교육과 의료기술, 애국계몽운동이나 평등사상 등 아주 봉건적이고 남녀차별적인 그런 봉건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추동력도 선교가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가 전통문화를 파괴하거나 악마시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전통문화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질서로 변혁하는 힘이 된 것이죠. 오래되기는 했지만 바로 이런 문화와 복음 사이의 만남을 유형적으로 분석한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당시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윤리학자 리하트 니부어입니다. 그는 1951년,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때 발표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교이죠. 이런 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 즉 인간의 역사 안에서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성취가 그리스도교 신앙과 대립한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세속 문화나 이교적인 전통은 무조건 적대시하고 배제하는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 안에 in culture 혹은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 첫 번째 유형인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유형과 정반대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문화, 복음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입장에 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교육자요, 문화적인 영웅, 완전한 도덕교사,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 문명을 그리스도교 문명과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도 바로 이런 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Christ above culture, 문화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형은 문화를 한편으로는 긍정한다는 점에서 문화 안에 그리스도 유형과 비슷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언제나 문화보다 상위의 존재로 간주합니다. 이 유형은 국가와 권력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교의 우위성을 주장합니다. 서양 중세 교황권과 세속 영주들의 권력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네 번째 유형은 역설적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가 상호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동시에 공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른바 역설적 관계 파라독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각각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세속 문화에 대한 책임을 각각 구별해서 인정하는 태도이죠. 끝으로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유형입니다. 소위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은 교회가 세계나 혹은 문화를 소홀히 여기거나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계와 문화를 변혁하고 성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청교도 사상이나 영국의 대각성운동, 노예제도의 폐지, 흑인이나 여성투표권 허용, 아동노동 금지, 문맹퇴치, 각종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유형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의 관계가 1950년대 미국의 윤리학자였던 리차드 리부어의 다섯 유형에 포함되고 또 그 유형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1950년대와 비교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문화 자체가 훨씬 더 근본적으로 변했고 또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놀라운 변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변화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기독교가 대결해야 할 문화는 더 이상 아주 좁은 의미의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구조화된 양극화,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SNS, 젠더 문제, 테러리즘, 기후위기, 팬데믹 등은 아주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문화 이해와 접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개신교 안에는 여전히 아주 오래된 전통 문화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 명리학, 정과 사주 등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뭐 인사동에 가면은 뭐 사주도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애교로 봐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제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톨릭 교회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중국 선교에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고 또 초기에 실학파 학자들이 가톨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황청은 1939년 12월 8일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공포하여 일정 부분 조상 제사를 허용했고 이 훈령은 우리 한국에서 1940년 2월에 경향 잡지에 게재되었고 또 같은 해 7월 가톨릭 조선 교구장들은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적인 허용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2012년에 발간한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지침과 한국 천주교 가정제례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대신
추도 예식의 형식으로 조상을 기리고 있죠. 제사냐 아니면 뭐 추도 예식이냐는 것은 사실은 양자 택일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전통 문화와의 관계 혹은 뭐 현대적인 아주 최근의 세속적인 문화 혹은 세상 질서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생각한 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안식일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법이건 전통이건 어떤 문화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혁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학은 그것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기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에베소서 4장 6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 성취, 세계 질서와 문화를 초월해 계시다는 뜻이죠. 결코 그런 것들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세계와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지만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세계와 문화 안에 계실지는 하나님 자신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바람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때에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통문화건 세속문화건 그 어떤 형태의 문화건 그 문화 위에 계시고 또 그 문화를 통하여 그 문화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낯선 문화건 아니면 전통문화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질서와 세상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혁하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